다시 뽑겠습니다. 예.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파트 1에서는 우선 그 CSP가 정의하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주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실체 뒤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행착오와 레슨들을 겪으면서 개선형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히티 클라우드의 서비스 라인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합니다. 우선 여기 이 세션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 번쯤 다 체험해 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셨다면, 그리고 서버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의 라인업을 아마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서비스 라인업들이 과연 전부 다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속성을 가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네, 서비스라고 다 같은 서비스는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이 CSP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관리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분류 기준 중에 하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형 서비스와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설치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설치형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배포하고 설치까지는 자동화해주지만, 나머지는 이제 고객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모델이 바로 설정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이제 관리형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이용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CSP가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관리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생성하고 설치하고 구성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CSP가 자동화해 주거나 아니면 각 단계별로 이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을 바로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대상에 따라서 관리의 대상에 따라서 또 다양한 유형의 그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관리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서버의 라이프사이클이냐 아니면 뭐 런타임이냐 개발 환경이냐 혹은 앱이냐 아니면 펑션이냐에 따라서 IaaS, SaaS와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백엔드 애저 서비스 혹은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혹은 요즘에는 옵저버빌리티 애저 서비스까지도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련 서비스 중에 KT 클라우드가 제공드리는 대표적인 관련 서비스인 DB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DB 애저 서비스는 말 그대로 DB 이용 시나리오의 전 과정을 서비스화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DB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서버를 확보하고 DB를 설치하고 구동하고 DB에 대한 접속 포인트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확보하는 뭐 이런 전 과정을 서비스화해서 제공해드린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KT 클라우드의 DB 애저 서비스의 타겟 DB는 무엇일까요? 바로 답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제 DBMS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깊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흔하 뭐 많이 접해 오셨을 통계일 수도 있는데요. DBMS.com에서 갖고 온 통계 자료고요. 좌측에 있는 그 파이 차트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파이 차트는 DBMS.com에 등록된 한 423 종의 DBMS들이 있습니다. DB들이 있는데 그 DB들을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카운팅해 본 통계가 바로 좌측에 있는 파이 차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RDB가 한 166종, 한 40% 정도 가장 많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DBMS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컬럼 DB 스토어도 있고 요즘 AI 때문에 인기 있는 벡터 DB,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스토어, 뭐 잘 모르겠는 이제 뭐 내비게이셔널 DB까지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DB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DB들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은 과연 이 DB 여기 423종의 DB들 중에 사용자가 그 뭐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좀 참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가장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측정한 데이터를 요약해 놓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 스코어의 합계가 이제 100이 되는 걸로 평탄화해 가지고 나온 통계고요. 이걸 보시면 RDB가 우리가 한 73%의 스코어를 인기도를 기록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개수의 어떤 점유율로 보자면 40%지만 인기도로 보자면 40%를 훨씬 상회하는 한 73% 정도가 여전히 RDB가 가장 인기 있는 DB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형태나 워크로 용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DBMS는 RDB다. 그래서 KT 클라우드 DB 애저 서비스의 타겟도 RDB. 근데 RDB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과 MariaDB 그리고 PostgreSQL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 KT 클라우드 DB 애저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피처는 요약을 하자면 공통 관리와 편의 기능, DB를 위한 공통관리와 편의 기능, 그리고 DB별로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쓰신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필요한 기능들이죠. 뭐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뭐 장애에 대한 어떤 감지하고 대응하는 뭐 오토페일과 페일된 기능, 그 다음에 뭐 UI로 DB의 구조를 좀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 뭐 제가 지금 스탠드얼론에서 뭐 클러스터나 뭐 마스터 레플리카 구조를 바꾸는 기능, 그리고 뭐 아니면 뭐 DB의 VM 스펙을 스펙업하는 부분, UI를 편리하게 그리고 뭐 고객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백업 기능들, 자동 수정 장기 보관 같은 백업 기능들, 그다음에 DB별로 이제 뭐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제공해드리고 각 DB 엔진별로 이제 특화된 기능도 역시 좀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MySQL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MySQL 네이티브한 클러스터 구성을 제공해드리는데 뭐 MySQL 1호DB 클러스터 기반으로 뭐 싱글 멀티 프라이머리 구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호DB 클러스터 셋 레퍼런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DR 구조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원격지 존 간의 복제 기능과 DR 상황이 됐을 때 스위치 오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포스그레스큐엘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오픈소스 생태계가 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형 기능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서비스화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PG 오토페이 오버 기반의 HA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PG 덤프 기반의 백업 기능,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이제 익스텐션들을 설치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PG 벡터 같은 AI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익스텐션들을 설치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즉 CSP가 제공드리는 자동화된 이용 시나리오와 편의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이나 사용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뒤에서 열리라고 있는 백엔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대 뒤에서 KT 클라우드의 개발 그룹에 주어졌던 시간 차이를 두고 주어졌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같이 이제 풀어보는 과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가 서버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그 관련 서비스를 인하우스로 직접 개발하기로 한 초창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 힌트는 일단 저지르자. 예, fast fail, run faster 하자. 요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용감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잡을 치웠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백엔드를 만들자, 빨리.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이 되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관리형 서비스로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상이 되는 뭐 오픈소스와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용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고 셀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위한 백엔드를 개발을 했고요. 근데 열심히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백엔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확장성이 고려되지 않은 백엔드들이 여기저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개발 그룹이 서비스별로 백엔드를 각자 개발하고 있었고 당연히 공통화를 통한 코드 재사용성이나 아니면 신규 라인업을 추가할 때 개발과 유지보수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DB를 새로 이제 관련 서비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서비스 라인업을 늘릴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라는 문제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공통화와 확장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만들었던 백엔드에 대한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니 당연히 소프트웨어 구조와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당연히 이제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이제 백엔드를 구현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해당 서비스의 특화된 요구사항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구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써있지만 뭐 스페시픽 서비스에 데디케이티드된 소프트웨어 구조가 나오게 되었고요. 시스템적으로도 그 UI는 UI와 DB는 불리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을 가지고 거리로 구현하는 모듈식 구조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DB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이크 같아요. 왜냐하면 DB 서비스를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DB를 당연히 하나만 만들고 끝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크가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도 그냥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이터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좀 달리 접근을 해보기로 했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비 서비스 하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DB 예저 서비스를 위한 이제 백엔드를 만들면서 우선 RDB 라인업 전체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해보기로 하면서 우선 두 가지 가능성 정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업 확장 시에 구조 변경과 중복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리고 스케일아웃의 경제성을 확보합니다. 스케일아웃의 경제성은 뭐냐면 특정 기능을 위한 스케일아웃이 필요했을 때 전체 시스템을 스케일아웃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한테 스케일아웃을 수준을 가능하죠. 그리고 운영 리스크를 강화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 기능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체 시스템 장애로 이어지지 않게 라고 하는 주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결국 이제 스케일러브라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그리고 MSA 구조를 가진 기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디베이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초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고민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환경에서 RDB를 이용하기 위한 관점을 자동화하는 필요한 주요 도메인 한 네 가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제 채팅 자원을 만들고 네트워크 IP를 만들고 소통이 돌려 만들고 안동을 연결을 시키는 부분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자원에 대해서 KT 클라우드의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정책을 설치하는 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API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그리고 사용자별로 자원 사용량을 리터지 가능한 기술을 포함해서 유저의 효율성 에너지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의가 되면 이제 메인 영역이 DB 매니지먼트 제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뭐 초기 구성을 해주는 영역, 그 다음에 DB 구조를 잡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얘기하는 부분, 백업 보호 지분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DB 영역으로 조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서드파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KT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연동을 관련합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 배트릭을 통해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합적 기반의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는 아니면 그 DB의 엔드포인트를 DNS 기반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프라이빗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서비스와 연결을 책임지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 도메인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스탠드웨어를 추가로 시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DB 매니지먼트 영역이 저희로서 이제 메인 작업이고 입장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DB 매니지먼트 영역에 대해서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각각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DB 구조를 구성하는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링을 관련한 부분을 세부 경계를 추가로 설치해서 각 세부 경계에서 하나씩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식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대단한 것들로 그리고 DB 라인업을 가질 수 있는 스케일러가 서비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저희가 보는 두 가지 포인트는 공통화와 확장성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벤트 기반의 이슬한 결합 구조를 하는 MSM 설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우선 소프트웨어 디자인 측면에서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소프트웨어 디자인 지향점은 저희가 이제 그 지향했던 하는 솔리드 원칙과 이제 객체 지향으로 다니는 디자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그룹이 이해하는 철학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한한 확장과 소프트웨어 변경이 용이한 코드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결과의 주요 결과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그래서 공통화와 재활용이 용이한 소프트웨어 구현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활용되거나 단독 작업이 예상되는 기능 항목에서 인식을 하고 해당 기능을 모두 결집시켜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참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유연한 확장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DB 라인업 추가 시에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의 큰 변경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상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정리를 하고 그
세부 동작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는 서비스를 해봤고요.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능별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DB별 특화된 동작방법을 구현해 보고요. 그래서 DB 엔진별 어떤 특징 그리고 연계 소프트웨어의 경제성 등 DB별로 특화 구현되어야 하는 구조들을 소프트웨어 전체의 큰 구조 변경 없이 확장해서 많이 추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측면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기호가 아까 이제 도메인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진 영역에 대한 그 MSA 구조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DB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세부 구조를 했고, 그리고 DB 설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DB의 어떤 구조를 잡아주는 부분을 이렇게 각각 보시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앱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앱들이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기호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그 MSA 아키텍처 설계하면서 적용한 MSA 패턴 중에 하나인 이제 시큐어리스 패턴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리드에 대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쿼리성 작업과 라이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트랜잭션성 커맨드 작업을 분리하기 위해서 리드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리드 전용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별도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리드에 대한 요청은 이 리드 전용 마이크로 서비스 앱이 처리를 하고 그 라이트에 대한 요청들은 각 기능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그 리퀘스트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와 쿼리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경합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리드 전용 리드에 대한 부하가 커졌을 경우에는 리드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경제성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DB 애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RDB 3종을 서비스하던 와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도메인으로의 확장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DB가 아니고 MQ나 메시지 큐 아니면 뭐 캐시 같은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공통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화와 확장성에 더해서 서비스 간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좀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즉 RDB를 넘어서 이제 관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면서 두 가지 가설을 검토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별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코드 베이스를 활용해서 필수 추가 기능이 포함된 신규 플랫폼을 빨리 개발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체 판단으로는 뭐 기존 사용 서비스 플랫폼의 영향이 없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시 후에 복수의 관리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부담 그리고 변경을 또 양쪽의 플랫폼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설은 기존 DB 애저 서비스의 플랫폼을 확장해보자. 그래서 신규 파스에 대한 특화 요구사항을 DB 애저 서비스 플랫폼에 수용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 분석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리팩토링에 대한 추가 리소스가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단일 서비스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DB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파스 서비스 플랫폼으로 리디자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먼과 특화 영역에 대해서 재식별을 하기로 하였고 또 기존에 저희가 담당 그 기존에 이제 DB 애저 서비스가 서비스 플랫폼이 담당하고 있었던 DB 도메인과 타 파스 간의 어떤 경계를 추가로 좀 설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서 선택한 그 대안을 그 구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공통 활용 및 참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즉 파스 컴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하면서 이 파스 컴만 영역을 그 디바스를 넘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까지도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도메인별로도 중복과 상호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장 설비 및 구현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리소스 도메인을 예시로 들자면 클라우드 리소스 도메인 안에서도 공통화 설계를 통해서 그 커먼 레이어 혹은 커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코드의 재사용성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리소스 도메인 안에서 DB와 예를 들어서 MQ의 마이크로 서비스 경계를 추가로 설정을 하면서 DB 그 클라우드 리소스 DB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리소스 MQ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앱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유는 MQ 서비스로 인한 문제가 DB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저희 나름의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파스 도메인별로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를 통해서 변경 영향도를 최소화하면서 공통화 설계를 통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파스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DB 애저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캐시 애저 서비스 그리고 카프카 애저 서비스도 역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 혹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겪었던 고군분투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확장 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디자인 측면에서의 지속적 개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서비스 하나를 위한 백엔드를 저희가 개발했었고요. 그러다가 DB 라인업을 수용하기 위한 RDB 전체를 수용해보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을 했고 DB를 넘어선 도메인에 대한 파스 관리 플랫폼으로까지도 확장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 그래서 이 확장의 과정이 바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의 과정이었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저희 KT 클라우드 서비스 라인업에 대한 앞으로의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확장 가능한 파스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개발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DB 애저 서비스 그리고 캐시 애저 서비스는 이미 레디스 7 기반으로 캐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스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카프카 기반의 MQ 애저 서비스도 곧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오픈소스 생태계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오픈소스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도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서 더욱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패킹 서비스 영역 말고도 저희 KT 클라우드가 기존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인 KT 클라우드 K2B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더욱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개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편은 이제 마지막 장편인데요. 이 장편은 이제 저희 KT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면서 CNCF의 이제 클라우드 랜드스케이프,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도 보면 아마 유사한 카테고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카테고리별로 저희 KT 클라우드가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예상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을 내부적으로 계속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에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 DB 애저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옵저빌리티나 뭐 운영이나 어떤 개발 지원 도구들도 더욱 이제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련 서비스 확장 가능한 관련 서비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더욱 클라우드답게 만드는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그 공유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KT 클라우드가 이런 클라우드를 더욱 클라우드답게 만드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코어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의 지향점을 두고 기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채용 안내 페이지를 잠깐만, 네. 잠깐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KT 클라우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더욱 클라우드답게 만드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코어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그리고 AI 플랫폼 개발, 그 다음에 개발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데브로의 기획 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QR 링크 꼭 한번 저장하셔가지고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 관심 있으시면 바로 응모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링크는 지금 그 오픈 인프라 서밋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좀 제공드리는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밀번호는 202409입니다. 예, 202409인데요. 비밀번호까지도 예, 잘 발문하셨다가 예,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코리안 로컬 CSP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